안녕하세요, 순대입니다. 오늘은 포뇨 2탄을 가지고 왔는데요. 벌써 포뇨 영상 올린 지도 7개월이 넘었더라고요. 그래서 오랜만에 다시 만들어 볼 거예요. 다들 스케치만 봐도 어떤 장면인지 아실 것 같은데요. 소스케를 발견하고 달려가기 전, 바로 요 장면을 만들 겁니다. 먼저 얼굴을 만들어 줄게요. 손으로 동그랗게 모양을 잡아주면서 큰 뼈대를 만들어요. 이렇게 만든 뼈대 위에 좀 더 촘촘한 뼈대를 그려주고 면을 채워줄게요. 빈틈없이 꼼꼼하게 채워졌어요. 몸통도 만들어 볼게요. 이렇게. 이제 빨간 옷을 입혀줄 차례예요. 얼굴이랑 이어지는 부분 더 깔끔하게 마무리해 줄게요. 여기까지는 저번 영상하고 만드는 법이 똑같은데 여기부터는 조금 달라집니다. 만들어야 할게 많이 생겼어요. 아우 귀찮아. 부지런히 만들어 줄게요. 요즘 비가 많이 오네요. 포뇨 만들기 딱 좋은 날씨죠. 이날도 빗소리 들으면서 작업하는데 뭔가 힐링되더라고요. 빨리 만들어서 비 올 때 사진 찍어야 하는데 지금 힐링하고 있을 때가 아니네요. 과연 사진을 찍을 수 있을지. 양동이도 만들어 줄게요. 인두질 할게요. 얼굴도 매끈하게 펴줄게요. 매끈해졌죠? 정수리부터 쌓아줍니다. 조금씩 조금씩 쌓아주다 보면 그러다 보면 당황하지 않고 머리카락을 좀 더 길게 만들어 줄게요. 어떤가요? 뭐든 아까보단 낫겠죠. 인두질 할게요.
아니면 고슴도치 한 마리가. 다리도 만들어줍니다. 잘 서 있을 수 있게 튼튼하게 만들어줄게요. 짠! 귀여운 다리 완성했습니다. 사포질 할게요. 구석구석. 굴곡진 부분은 그라인더를 사용해 줄게요. 이제 다리를 붙일 거예요. 여기를 뚫어주고 다리를 넣고 붙여줍니다. 깔끔하게 인두질 해줄게요. 뒷모습이 꽤 마음에 들게 잘 됐어요. 라이터로 반질반질하게 해줄게요. 녹지 않게 살짝씩. 같은 실수는 없다. 깜짝아. 눈만 대면 거의 다 한 거니까 끝까지 봐주세요. 이거 아니야. 아, 진짜. 이것도 아니야. 검은 콩 두 개도 만들어주면 눈 완성입니다. 안녕. 나와. 입 모양을 다듬어주고 핑크색으로 입 안을 채워줍니다. 이제 끝이 보입니다. 팔만 만들면 진짜 끝이에요. 이렇게 양동이 안이 심심해서 물로 채워졌어요. 진짜 물은 아니고요. 몸이랑 붙이고 통통하게 만들어 줄게요. 통통해야 귀여워. 야, 다 만들었다. 동실동실. 자, 찍겠습니다. 찰칵 찰칵.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